FPS 크레이터 빛을 VR로 코팅을 해본 프로젝트고요. 그래서 게임을 다시 제작을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총을 집어가지고 손톱 타입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따발총. 따발총 타입도 있습니다. 그렇게 총은 이런 두 가지 타입이고요. 그리고 이런 풀탄 타입. 대략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풀탄처럼 터지고요. 이렇게 총 무기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. 이동은 기본적으로 텔레포트로 이동을 하고요. 조이스틱으로 눌러서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VR 게임에 있는 이동 타입과 텔레포트로 이동을 하고 계속 이동을 쫙 해볼게요. 왼쪽쪽 그래서 쫙 더 이동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문이 막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어야 돼요. 다시. 야! 이쪽도 막혀 있죠? 야, 너 이동 가. 가, 가. 그래서 이동을 쫙 해서 한쪽 손에 총을 들고 나머지 한쪽으로도 텔레포트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키가 나옵니다. 이 키를 획득하고요. 그래서 조이스틱으로 회전을 해서 계속 텔레포트로 이동을 다시 글로 갈게요. 이렇게 키를 든 상태에서 가면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. 문이 없어지죠. 그리고 다시 건너가면은 이렇게 또 다른 키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집은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합니다. 아까 문이 두 개였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쭉 진행을 하면 돼요. 추가! 장애물 이렇게 꺼버리고요. 이동을 끝까지 하면은 게임 끝! 하면서 최종 점수가 나옵니다. 몇 명을 죽였고, 몇 마리를 죽였고, 이렇게 시간 얼마나 걸렸고, 이런 점수들이 나옵니다.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. 그래서 이거를 함께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.